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, 있는 것과 컨트롤 할 수 없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있는 것에 집중을 더 하게 하고 예를 들자면 커피집에 가서 이제 선을 보는데 그쪽에서 막 커피를 막 떨어뜨렸다거나 컵을 깨졌다거나 그럼 막 그런 거 제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거잖아요. 네.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가 해야 될 것만 집중하시고 매력 발산만 네, 매력 발산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, 버릴 건 버려라 이거죠. 네, 그렇죠. 예를 들자면 약간 바람 영향이나 뭐 다른 선수의 플레이나 뭐 그런 거 제가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아무리 잘 쳐도 다른 선수가 나보다 한타 잘 치는 거는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. 저는 제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해야 되는 거고 최대한 낮은 스코어로 18홀을 돌아야 되는 거고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딱 구분하셔서 뭐 이거 오늘은 이것만 신경 쓰고 가야겠다 그냥 딱 이렇게 집중하시고 풀 수 있는 문제만 딱 집중하면 네 그렇죠 오늘은 문제만 열심히 읽고 문제가 뭔지 파악하려고 하자 뭐 이렇게 한 가지를 정하고 나간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. 오늘은 무조건 돈을 따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조건 제일 약을 올리자 이런 거 딱 한 가지만 가지고 네. 하는 거야 네. 그죠 백스윙을 오늘 어깨 턴을 좀 더 하자 한 가지 이렇게 가지고 나간 건 아니면 손 위치를 좀 낮게 하자. 팔로우를 좀 길게 가자. 뭐. 네. 저도 힐링 캠 나올 때 무조건 한 가지 생각만 하고 나와. 심기를 꺼서. 네. 저도 같은 생각. 나를요? 아니요. 네. 아니, 저는 딴 거 없어요. 네. 뭐요? 딱 하나. 뭐요? 빨리 끝내자. 딴 거 하나 없어. 또 뭐 다른 비법이 네. 있다면요? 또 저는 이제 골프 일지를 쓰거든요. 아, 일기. 네. 그러니까 제 심리 상태를 그날그날 이렇게 작성을 해요.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태였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잘 됐다. 뭐 이렇게 했으니까 안 됐다. 그렇게 하면서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걸 보면은 아, 내 이때 심리 상태 이랬는데 이렇게 이겨냈구나 하면서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일기를 그렇죠. 쓰시면서 내 성격이 어떤지 내 성향이 어떤지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네, 좋을 것 같아요. 자기 그 시합에 대한. 네. 예를 들어서 올 저 네. 성윤이 씨는 집에 가서 어떤 일기를 적을 거예요? 지금까지를 너무 더워서 정신줄을 살짝 놨다 반성해야지 그렇죠 예. 나도 올라서 일기를 적어야죠 네. 정신 나가지 않아서 이 더운 날 야외에서 찍다니 아 박인비 씨 선수가 골프 선수니까 네. 이해해야지 잔디밭에서 해야 되나요? 네 그럼요 끝나고는 예, 뭐라고 일기 적으실 거예요? 네. 오늘 이렇게 더운데 왜 내가 항상 보는 잔디밭에서 또 촬영을 해야 됐을까? 아이고 맞아 어떤 심리 상태였을까? 봐 잔디밭이 얼마나 지겨우시겠어요 에어컨 나오는 데서도 좋고 물속에서도 좋고 네. 자 저희 이제 힐링 캠프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. 우리 박인비 선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? 행복한 순간이 저는 되게 많은데요. 우승할 때도 물론 행복한 순간이지만 그냥 뭐 골프 연습 끝나고 시합 끝나고 집에 가서 오빠랑 게임할 때, 놀 때 그냥 예, 밥 해 먹을 때 여러 가지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 너무 네. 많죠. 아, 네. 뭐 트로피를 들어 올릴 때보다도 일상생활 속에서 네. 작은 데서 좀 네, 큰 그럼. 행복을 느끼는군요. 최종 목표는 뭡니까? 골프 선수로서 완벽한 스윙을 만들어내는 겁니까? 아 물론 그것도 있는데 이제 2016년 리우 올림픽을 목표로 지금 예, 열심히 달려 나갈 거고요. 네네. 그래서 국가대표로 한번 출전해 보는 게 꿈이고요. 네. 작년에 못 해본 올해 선수상 한번 미국에서 타보는 게 네. 올해 선수상. 네. 그리고 캘린더가 아니더라도 커리어 그랜드슬램 한번 해보는 게. 그래요. 네.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 딸 때 또 저희들이 힐링 캠프 그때까지 아마 할 거니까. 네.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. 꼭 갈 겁니다. 네. 아, 리오, 리오. 네. 힐링 캠프 2로 갑시다. 네. 자, 지금. 자, 이렇게 나온 게 저희 힐링 서프라이즈 역사 처음입니다. 네. 뭘 것 같습니까? 밥상 같은데. 안 해. 알아. 밥도 네. 먹어본 사람이 안 되고. 안 해. 또 한식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네네. 기초 재료인 3종 세트 장인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. 이게 뭔가면요. 네.
김치. 아, 김치. 네. 김치. 고추장. 고추장. 색깔 보세요. 네. 이게 된장인데 이 안에 된장이 있는 거예요. 아, 네. 된장. 이렇게 하면은 네네네. 된장 색깔 보시면은 이게 진짜 예술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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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드시고 저희한테 또 전화 주시면은 또 보내드립니다. 믿기게 네. 감사합니다. 뭐, 별로 썩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. 아니. 좋아요. 저 한식 정말 좋아요. 네. 그럼 이거 한번 해주세요. 버디 했을 때. 네. 이런 느낌. 이런 느낌. 굴에 열리는 아주 중요한 대회가 있죠. 네. 꼭 우승하셔가지고.